얼마예요? 500원이요. 500원이요? 네. 뜨거워. 아, 뜨겁다. 뜨거워요. 네. 아, 뜨겁네, 이거. 아니, 저걸로다가 이렇게 빼요. 뭐요? 허브에다 이렇게 빼요. 아. 저 뭐 있어요? 아니요. 그냥 마음 심란해서 강물 쳐다보고 있는 건데요. 아까 소방차 지나가던데. 너는 있었나? 우는 거 아니죠? 네? 아니요. 뭐 안 좋은 일 있어요? 아니요. 수고하세요. 네.
아씨! 아씨, 뭐 하시는 거예요? 아, 깜짝 놀랐잖아요! 아, 지금 위로 떨어지는 거 맞죠? 자살하려고 그랬죠, 지금? 아,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자살이라뇨? 아, 신발 벗은 거 보니까 맞네. 나 아저씨 부모님 생각해서도 이러시면 안 되죠. 죄 받아요, 죄. 그리고요, 제가 모른 척하고 지나가도 저도 죄예요, 알아요? 가시던 길 가시라고요. 뭐예요, 아저씨? 아니요. 나는요, 아가씨 집 갈 때까지 아가씨 옆에 꼭 있을 거예요. 경찰에 신고할게요. 아, 역시 독한 지금 아가씨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해요? 아가씨 이러면 죄 받아요. 천국 못 가요. 천국 갈 것 같아? 아, 나 진짜. 아, 예, 수고 많으십니다. 경찰서죠. 저기 아가씨. 나. 어? 야! 야! 야, 미친년이야 이거.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나 맨날 맞대고 지랄이야. 지금 할머니 갖고 난데. 뭐? 씨발? 그러니까 누가 남의 일을 창인 하래요? 아, 이 아줌마 기껏 살렸더니 뭐 3년? 뭐야 아줌마? 지금 말 다 했어요? 그래 말 다 했다! 물어내! 물어내도 될 거 아니야! 미안해요. 화 많이 났어요? 아, 지금 장난해요? 미안하다면 다 해요? 아, 진짜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에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까 얼핏 보니까 연식 꽤 돼 보이던데. 아, 지금 그래서 잘했다는 겁니까? 던진 게 잘한 거예요? 아니요, 누가 잘했대요. 보상 안 하실 거죠? 누가 안 한대요? 할게요. 할 건데 제가 핸드폰 빠뜨렸잖아요. 딱 그만큼만 보상할 거예요. 당신 지금 어? 한몫 잡아보겠다는 심보 아니에요? 아, 그래서 얼마 하실 건데? 얼마 원하시는데요? 달라는 대로 다 줘요? 제가 별로 없는데 있는 만큼만 드릴게요. 아, 달라는 대로 다 준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얼마 원하시는데요? 100만 원만 주세요. 에? 100만? 와, 이 아저씨 안 되겠네. 아저씨 양아치예요? 뭐 양... 아, 이 아줌마 방귀 끼는 성낸다더니 뭐 양아치? 말 다 했어요 지금? 아니, 해도 해도 너무 하시잖아요. 아니 요즘 새 것도 100만 원 안 하는데 엄청 옛날 폰 빠트렸다고 100만 원이라요. 제겐 다 타연이 있는 폰이라 그래요. 아니면 살려내시던가, 내 핸드폰. 저기는 전화부, 저기는 사진 다 살려내시라고요. 백업 안 해놓으셨어요? 그게 뭔데요? 제가 지금은 돈이 없고요. 조만간 계좌로 붙여드릴게요. 그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아, 이렇게 가시고 가서 자살하시려고? 자살 안 한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아까부터 진짜. 아니, 지금만 모면하자 그럼 이지우신 것 같은데 저한테 안 통하거든요. 어림없거든요. 보상하실 때까지 어디 못 갑니다. 알겠어요? 핸드폰 내놔요. 핸드폰은 왜요? 담보. 싫은데요? 제가 왜요? 아니, 내 핸드폰 살려내시던가. 아, 왜 이래요, 진짜! 이 아저씨가 진짜!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보상하세요. 네? 보상하실 때까지 어디 못 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같이 있어요? 제가 며칠 더 붙여드린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보상하시라고요. 보상하면 돌려 보내드릴게요. 아, 지금 보상 못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지금? 나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당신 어떻게 믿어? 당신 핸드폰 여기 있죠? 내 핸드폰 어디 있어? 저기 있죠?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일부러 그랬다, 안 그랬다. 한국사회에서는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보상하시라고요. 정말 너무하신 거 이거 안 준대요, 제가?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누가 너무하다 해, 진짜. 이 아줌마는 진짜.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누구 다 일부러 그럽니까? 아, 빨리 핸드폰 주세요, 좀! 제가 보상하시라고 몇 번 얘기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같이 이게 있자고. 같이 있자. 네, 같이 있어요. 보상하실 때까지. 보상하시면 보내드릴게요.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네. 내가 그쪽을 어떻게 믿습니까? 정말 징글징글하네요, 정말. 저 원래 그래요. 진짜.
고생하세요. 한다고요. 답답해 미치겠다. 어떻게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인간이 있을까. 배 안 고파요? 배 고파요. 아니, 죽을 사람이 배는 고픈가 보네. 따라와요. 어디 가요? 아, 죽을 땐 죽더라도 밥은 먹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핸드폰 여기 있는데? 아, 저요. 아, 장난치라 진짜. 아니, 빨리. 아, 저요. 아, 뭐야? 아, 자식아! 아, 아, 뭐야? 야, 오줌 튀잖아, 오줌 튀잖아! 아, 진짜요? 왜 때리, 이 새끼야? 너 이거 웬일이야? 어? 웬일이야? 아, 씨. 형, 보고 싶다, 같이. 보고 싶기, 자식아. 개뿔, 이 자식. 응? 여자 꼬셔가지고 돈을 얻고 배는 못 보고 그러니까 이 새끼야. 형 가게 와서 밥 얻어 먹으려고 온 거 아니야, 니? 맞아, 안 맞아? 모레. 모레는 이 새끼야. 내일 모레다, 내일 모레냐? 응? 자식. 야, 그나저나, 너, 뭐 자식아, 좀 또. 어머니한테 전화 좀 드려라, 자식아. 네. 어머니 걱정 많이 하시더라. 너 아버지도 몸 편찮으시다면서, 응? 가서 저기 아버지 농사일도 좀 도와드리고, 오랜만에 무슨 놀고 있으면 뭐해? 엄마 그런 얘기 돼? 그럼. 아, 진짜, 씨. 야, 야, 그러면은, 가슴 완전 좋냐? 어, 예, 예뻐? 완전 예뻐. 아, 새끼 능력자. 어, 괜찮아. 야, 그러저나, 국산이냐? 아, 당연히 닦은 몰라? 베트남인데. 아, 이 새끼 능력자네 진짜. 돈을 빌려줘. 돈? 어. 이 새끼 너 얼마 전에 형한테 300만 원 빌려간 거 아직도 안 갚고 있으면서 무슨 또 돈을 빌려달래? 아, 갚을 게 다 아빠 땅에 가서 갚을 거야. 아빠 땅? 어. 확실하지? 어. 어, 너 돈 많이 없다. 여기다 있는 거 다 줄게. 어. 얼마인데? 아니, 아니, 얼마인데? 얼마인데? 아, 됐어. 말하면 그 정도면 충분해. 응. 어우 많다, 그지? 어우 많다. 아유 많다. 아, 내장 먼저 줘. 없어, 그게 다야. 아, 너랑 한 방에 끝내야지. 아, 이 정도 한 방에 끝내지, 자식아. 무슨 뭐 건물 살래? 아, 씨. 가게 없어? 없어. 야, 오늘 저 우리 집은 얼굴 날래, 엄마. 아, 진짜 돈 없어. 아, 다 주는 거야. 아, 알았어, 알았어. 그래. 화이팅. 화이팅. 사랑해. 그래. 내가 할게. 그래, 그래. 튕다. 사랑해. 어, 그래, 나도. 응. 내가 내가 할게. 그래, 그래. 너 어머니한테 전화해라. 어, 진짜 없어, 근데? 아, 없다고 그러지 않아, 자식아. 아, 씨. 소금한 사람인데. 아, 자식. 아, 그러자. 도대체 왜 오자 그런 거야? 아니, 밥 먹었을까 소화시켜야죠. 빨리 안 와요? 아, 밥 먹고 바로 이렇게 움직이면 몸에 안 좋거든요. 소화도 안 되고. 아니, 얼마나 걸었다 이래요? 왜 이렇게 체력이 약해? 남자랑 여자랑 같아요? 아, 진짜 매너가 없어, 남자가. 아, 여자를 맞춰줄 줄 알아. 아니, 내가 내 여자도 아닌데 왜 맞춰줘야 되지? 네? 빨리 와요. 아니, 근데 저쪽 이름은 뭐예요? 알 필요 있어요? 매사에 말투가 그래요? 뭐가요? 아니,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통성문 하고 지내자고요. 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 이름 좀 알려줘요. 서서히요.
서서히? 서서히. 서서히. 아, 예. 서서히 제가 그쪽 서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웃겨요? 연애 한 번도 안 해봤죠? 왜? 연애. 뭐가요? 연애 한 번도 안 해봤죠? 맞네. 확신이 온다 와. 아니 그게 뭐 어때서요? 내가 순수한 거지. 연애 많이 한 게 자랑이에요? 아니 그 나이에 연애도 안 해봤으면 이상한 거죠. 정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아, 나이...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나이 알아요? 30대 초반 같이 보였는데. 88년생 용띠거든요? 뭐야? 나랑 동갑이야? 아, 88년생이세요? 네. 헐. 친구네? 말도 안 돼. 뭐가요 또? 아니 그쪽은 무슨 동안인 줄 아시나 본데 그쪽 얼굴이. 저는 어디 가면 20대 초반으로 봐요. 왜 이렇게 크게 와서 조용해요. 아 대박. 솔직하면 신분증 검사도 하거든요. 아 대박. 지금까지 당신한테 제일 웃겼다. 뭐야? 왜 나만 이름 얘기해요? 그쪽 이름 뭐예요? 박호순이요. 네. 네? 아 추워. 아니 뭐야 그 반응은? 뭐가요? 야, 말을 말아야지. 그래요 말 말아요 추운데. 아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은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안 좋네. 정말 공감되네요. 나도. 서울 야경 좋아해요? 아니요. 좋아해야 돼요? 맨날 보는 걸 뭐. 사람이 이렇게 팍팍해서. 아니 서울 야경은 외국에서도 유명하잖아. 외국인들이 서울 야경 보고 막 그 환상에 빠져있다가 아침 되면 그 환상이 다 깨진다잖아요. 네. 많이 보세요. 아, 추워. 언제까지 있을 거예요? 추워요? 내려갈까요? 춥지 안 추워요. 빨리 가요. 내려가요. 추워. 그래요, 그러면. 가요. 아, 춥긴 춥네. 아, 추운데 이런 데로 오자 그래가지고. 일로 와봐. 나 준비됐어. 아 준비가 뭐가 준비가 돼? 들어간다. 들어와. 들어갈게. 아저씨, 아저씨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에? 뭐야? 나와요. 아저씨, 아, 모텔 가요. 돈 없어요? 뭐예요, 아저씨? 아니, 나 봐요. 아저씨, 뭐 하느님이야? 뭘 방해해요, 하느님이야? 아니, 지금 여자친구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사랑을 하고 있잖아요, 아저씨. 무슨 상관이에요? 아, 사랑은 들어가서 하시던가. 아, 뭐, 사랑받는 것도 허락받아야 되나? 아, 봐요, 조용히 해봐요. 아 지금 이런 데서 이러면 여자친구 얼마 싸 보입니까? 제 여자친구는 저에게 제일 비싼 여자예요. 뭐요? 싸다 그랬어요 제 여자한테? 아이고 그쪽 여자도 싸 보이는데요 뭐. 아이고 시장에 오셨나? 어이가 없어. 나 진짜 이 아저씨가. 아 뭐 어떡하시게요?
뭘 어떻게 해, 들어가라고요 아저씨. 아니 내 혀로 내 여자친구가 콧구멍에 넣겠다는 당신이 뭔 상관이야. 아저씨 마음대로 해. 가요. 가. 어 볼뻔이야. 뭐야요? 아니, 조심해요. 아니 내 혀로 내가 넣겠다는 당신이 내가 내 혀로 당신 콧구멍에 넣었어? 아유 그만하세요. 아 내가 이쪽 콧구멍에 넣었나? 그쪽 콧구멍에 넣었어? 씨발 지금 나한테? 어 씨발! 야 나도 싸움 잘해. 나도 아 나와 나와 나 아 아 나와 나와 나 꼭 됐어. 나와 일로 와봐. 나 꼭 타는 사람이야. 나와 나와 컨트롤 쓰는 컨트롤 똑바로 쓰던가. 아, 내려가! 난 씨발 주짓수 했대 개새끼야. 주짓수 야 씨! 야 주짓수 했대! 야 나와! 너 몰라봐 꼬부끼야! 나와! 너 쉬지 말 나와! 아 자기 팔 올려봐! 나 꼬부끼 나와 나와! 아 너 씨발 나와봐! 나와봐! 야! 야 내가 뭐 어? 야 씨발 아! 사람이 왜 그렇게 오지랖이 넓어요? 내가 한강 때부터 알아봤어. 쟤네가 키스를 하든 말든 그쪽이 무슨 상관인데요? 감사합니다. 본인 실속이나 차리세요 제발. 지금 연애 한 번도 안 해봤다고 질투나서 그런 거예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맞네. 아니 아무리 부러워도 그렇지 이건 좀 아니죠. 괜히 나한테 시비 걸어가지고. 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아 서희 씨는 뭐 누구 있어요? 아니요. 똑같네. 전 제가 안 만나는 건데요? 아니 딱 보니까 남자한테 차에서 한강 간 것 같구만. 아니거든요. 그럼 뭔데요? 왜 갔는데? 제가 왜 그쪽한테 그런 것까지 얘기해야 돼요? 봐봐 맞네 맞아. 아니라고요. 그럼 왜 갔냐고요? 아니라고요! 몇 번 얘기해야 돼 진짜. 아 왜 화를 내요? 내가 남자 때문에 어? 목숨 거는 그런 한심한 여자로 보여요? 이 아저씨가 진짜 뭐 아저씨요? 지금 말 다 했어요? 그러니까 말 똑바로 하라고. 알았어? 아 왜 화를 내요? 아 진짜 사람 열받게 하고 있어. 조심해 진짜. 아, 알았어요 가요 빨리. 어? 그 노래 누구 노래예요? 바이브. 사진을 보다가 볼래? 사진을 아 이거 혼자서도 잘해 낼 거라고. 맞아요? 네. 나처럼 행이지 않겠다고. 만약 네가 난 사람 만나도 밀어줄 거라고. 와 여기 다 얼었다. 아 좋죠. 뭐가요? 서울 야경이요. 아니요. 싫어요. 왜요? 그냥 싫어요. 지긋지긋해. 맞아. 지긋지긋한 게 지긋지긋한 게. 아 근데 막상 떠나니까 아쉽다. 어디 가요? 네. 고향 내려가요. 고향이 어딘데요? 고창 알아요? 고창? 고창? 아니요. 정읍은 알아요? 정읍? 정읍이 어디예요? 아씨 어떻게 설명해야지. 전라도 정읍 몰라요? 아 전라도는 알죠. 네 그 옆에. 좋겠다. 뭐가요? 저도 서울 말고 다른 데서 살고 싶어서요. 내려가면 되잖아요. 그게 뭐 쉬워요. 갈 데가 있어야 가죠. 저도 내려갈 고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럼 나랑 같이 갈래요? 네? 아 농담이에요 농담. 장난도 못 치나?
내려갈래요? 어딜요? 에? 지금 고창 내려가. 아니, 고향 말고 밑에 내려가지고요. 아, 네, 저 화장실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요. 춥죠? 네. 어떠세요? 고마워요. 네. 커피 사러 간 거였어요? 네? 커피 사러 간 거였어요? 아, 네. 교회가 크네. 이거 교회 아니에요. 성당이에요. 아, 성당이에요? 네. 교회나 성당이나 그게 그거지 뭐. 다르죠. 성당은 천주교고, 교회는 기독교고. 둘 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닌가? 나도 종교 있어요. 그래요? 네. 나 자신. 뭘 보고 자신을 믿어요? 네? 이 세상에서 나 자신 말고 누굴 믿어 그러면. 믿을 사람,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자신 말고는 믿지 말래요. 엄마 아빠 말 되게 잘 들으시나 봐요. 그렇죠, 낳아주시는데. 그게 효도지. 종교 가질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막 초코파이 이런 거 주고 막 여름 성경학교 그런 거 오라고 막 해서. 그래서 어릴 때는 많이 다니지 않아요? 네, 가봤는데 아, 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안 갔어. 저도 그랬었어요. 아, 저도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 가도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 이해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맞아. 지금 돼요? 지금은 네, 지금은 되는 것 같아요. 난 지금 막 그런 방송 같은 거 가끔 나오는 거 봐도 막 모르겠던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말도 안 되는 말 같고. 하나님 만나면 다 이해돼요. 저는 하나님 만났거든요. 어디서? 하나님이 없잖아 이 세상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무슨 소리야. 눈에 보이는 게 아니면 없지. 만나지 않는 거지 눈에 안 보이면. 아니에요. 꼭 만나는 게 눈에 보인다고 해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만나는 거잖아요. 이게 소통하고 서로 교감하는 게 만나는 거잖아요. 봐봐.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니까. 이렇게 만났다고? 아,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거 말고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 안 만난 거지. 그게 사기꾼인 거야.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이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서로 소통하고 마음으로 소통하고 정신적으로 교감하고 이게 만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잘 모르겠어. 나는 모르겠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안 됐고. 아니, 이 세상에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잖아요. 그럼 믿지 말아야지. 눈으로 증명되지 않은 믿지 않는다. 그치? 우리 과학자들은 지구를 45억 살이라고 했어요. 45억 살. 우주를 150살이라고 했고, 150억 살이라고 했고. 근데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원래 이렇게 따지는 거 좋아요? 난 원래 이런 걸 하나 다 짚어줘야 돼. 원래 전공이 이래요, 전공이. 아, 정말 피곤하다.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우리 지구의 나이를. 6천년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이게 말이 돼요? 공룡의 그 살았던 시절은 기독교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지구는 그때 분명히 있었는데 인간이 살았던 세상, 예수가 있었던 세상 그것만 있대. 그 나이만 인정을 하나님이 주는.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공룡은 안 만들었나? 공룡은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공룡은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공룡은 누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공룡을 누가 만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본 거야? 뭐 나한테 물어봐, 근데. 그러니까 내가 그런, 알 것 같아요? 그런 신이란 자체가 없는 거지. 인간들만 그런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겐 필요한 거예요. 신이 인간에겐 필요한 거예요. 나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약한 거 아니야? 누가? 나약한 자식, 자기가 자신은 스스로 못 지킬 것 같으니까 그런 신이라는 존재를 만든 거잖아요. 아니죠. 신은 원래 있다니까요. 있는지 그러니까 없는지 모르잖아. 아니 하나님이 성경책, 그래서 성경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왜? 난 우리 엄마 아빠가 날 낳아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한테 배우고 우리 선생님한테 배운 건데. 성경책 한 번도 안 읽어봤죠. 그 성경조차도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누가 만들었어 그 성경을? 성경 책은 인간이 만들었지. 그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 왜, 하나님 말씀을 누가 들었어요? 인간이 들은 거죠. 확실해? 응. 그 사람은 봤대 하나님은? 아니 그러면 아니 그럼 인간이 들었으니까 성경 책을 인간이 쓰지. 그럼 그건 어떻게 증명할 건데? 하나님 봤대? 아니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 책 안에 있는 거잖아요. 성경 책은 인간이 만든 거잖아. 이건 어떻게 증명할 건데? 아 됐어 됐어. 끝도 없어. 이런 얘기하면 끝도 없고.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사람들 다 나간 것 같은데? 네. 우리밖에 없는 우리밖에 것 같은데? 우리밖에 없어 지금 보니까. 가요. 괜히 시비 걸어가지고. 내가 언제 시비 걸어? 얘기 길어졌잖아요. 소리야. 커피 다 마셨어요? 네. 먹었어요? 나 남았어요. 어디 갈까요? 이제 집에 가야죠. 핸드폰 주세요. 집에 가야죠. 아니, 돈을 물어. 돈을 물어내 내 거를. 아 물어준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이 아줌마. 아 내가 더 어이가 없어요 지금. 아줌마. 아줌마라니 현 씨가 진짜. 별거 아니네. 아니 이렇게 주입식격으로 애들 가르치면 되나? 애들을 창의력으로 가르쳐야지. 문제야 이거. 뭐가 문제예요? 우리나라 교육열이 세계 최고. 세계 최고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그 교육열 없었으면 더 발전했었어요. 무슨 소리야. 뭘 한다고 또. 아는 척. 아니 대학도 그래. 아니 잘 못하는 놈 잘 되게 가르쳐야지. 잘 된 놈 뽑으면 뭐하냐고. 그게 교육이야? 아니 그거 나도 할 수 있지. 안 그래? 뭐야? 어디 갔어? 뭐야, 어디 간 거야? 진짜 예뻤다니까? 아니라니까.
이뻤어. 니가 뭘 몰라서 그래. 니는 여자 본 눈이 없어. 너는 안 돼, 그래서. 아니라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니가. 아니라고. 하, 됐다. 너랑 뭔 말을 하냐. 아휴. 아휴, 나 개추워. 빨리 들어가자. 얘들아. 네? 일로 사람 하나 안 지나왔어? 여자?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래? 알았어. 아우, 얘 너무 추워. 아, 근데 이쁘지 않았어? 아니라고. 진짜 이뻤다니까. 넌 눈이 너무 높아. 아, 근데 니네는 어른들 지나다니는데 담배 안 꺼? 어? 담배 안 끄냐고. 교복 입고 뭐 하냐? 교복 입고 뭐 하는 거냐고. 담배 안 꺼? 담배 끄라고! 새끼들이 진짜 말을. 뭘 꼬라봐, 눈 안 깔아? 아, 이 자식이 진짜. 야, 너 똑바로 서. 똑바로 서라고. 참? 너 그럼 멋있어 보여? 담배 피고 이렇게 어른한테 개기면 멋있어 보여? 너 비싼 돈 내고 지금 뭐하냐 이게? 돈 내고 이게? 저희 돈이잖아요. 아, 니네 돈이야? 니네 엄마 아빠가 번 돈이지 어떻게 니네 돈이니? 니가 뭘 벌어? 니가 뭘 벌어? 어? 니네 부모님이 너네 담배값 하라고 보는 거야? 그게 니네 돈이야? 야, 이 자식들은 어른이 말하는 거지.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 넌 벌써부터 담배 이렇게 피고 그러면 뼈사가. 여자친구 나중에 뽀뽀도 안 해준다, 냄새 난다고? 제 여자친구 담배 피는데요. 자랑이네, 새끼야. 같이 끊게 해야지, 담배를 같이 펴? 여자친구랑? 야, 그런 애 만나지 마. 나중에 애도 못 갖고 난리나. 그걸 아저씨가 무슨 상관이에요? 아, 이 자식은 아까부터 어른이 얘기하는데. 그만하시죠. 뭐? 그만하시라고요. 너 뭐냐 또? 제 얘네 친구들이거든요. 때려 왜 때리세요? 아, 이 자식들. 야, 너 어른한테 말버릇이게 뭐야? 어? 그래요. 아저씨가 우리 아빠 엄마 아니잖아요. 그럼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던 길 가세요. 그럼 신경 안 쓰게 들어가서 피스던가 담배를. 교복 입고 뭐 하세요 지금?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폈잖아요. 아, 잘하는 거예요 그게? 뭐 잘한 거죠. 대놓고 핀 건 아니니까. 교복 입고? 잘한 거죠. 그러니까 교복. 그래서 들어와서 폈잖아요. 어른 지나다니는데도 피는 게? 어른 원래 여기 잘 안 지나다녀요. 나 지나다녔잖아. 나 왔잖아. 그래서 끌어 하셔서 껐잖아요 애들. 근데 왜 때리세요? 아, 미안하네. 사과하세요 그럼. 못하겠는데? 왜요? 때리셨잖아요. 잘하는 행동이 아니니까 훈계한 건데요? 그럼 훈계 다 하셨잖아요. 그냥 가세요. 니 나한테 혼나볼래? 아저씨가 저를 혼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다쳐요. 뭐? 다시 다친다고요. 야, 이제 뒤질래? 아, 해보세요 그럼. 이 자식 진짜 이 새끼야. 야, 노세요. 미쳤냐? 어? 그건 말 안 할게요. 말 안 하면 어쩔 건데. 놓으시라고요. 말 안 하면 어쩔 건데. 못 놓겠다고. 놀고 싶은 거야 진짜. 아, 밟아. 아, 뭐야, 어른이. 너 일로 안 와? 진짜. 표시. 아파. 아파. 와, 이게 미쳤나 진짜. 어린 게 어디서 담배질이야. 너, 니네 엄마가 알아? 어? 나 잃는다. 너 일로 와. 너 죽었어 진짜. 아, 이거 진정해요? 진정하고. 좀 들어봐.
아, 제발. 아, 엄마 온단 말이야. 엄마한테 비밀내줘. 어? 아, 그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자고. 아, 근데 아, 정말 안 그럴게, 이모. 어? 아니, 제발. 뭘? 뭘 안 그래, 뭘? 나 오늘 처음 피웠어. 나 오늘 담배 처음 폈고 딱 오늘 끄니까. 아, 이게 어디서 뻥을 늘어가지고, 씨. 아, 맞다. 아, 엄마가 맨날 이모 찾는단 말이야. 왜 전화도 안 받고 왜 그래? 언니가 날 왜 찾아? 엄마가 얼마나 걱정 많이 하는데. 내 걱정을 해? 왜? 그래. 맨날 나한테 맨날 연락 맨날 아니냐고. 정신없대. 그럼 이제 괜찮은 거야? 뭐가 괜찮아? 나도 다 알아. 뭘 알아? 다 들었어, 이모. 따라. 아저씨. 그러니까 내가 개기지 말라 그랬지. 아, 우리가 족같이 뭐야? 어? 대답 안 해? 아, 대답 안 하냐고. 빨리 말해. 내가 경솔했다. 내가 사과해, 얘네한테도. 미안해. 내가 경솔했어. 야, 너 뭐야? 뭐야, 씨발 이거. 야, 우리 이모야. 뭐? 씨발? 뭐라고? 다시 말해봐. 씨발. 대가리 피도 안 마른 새끼야. 뭐? 씨발? 아, 솔씨. 미쳤나, 진짜. 솔씨. 솔씨, 아, 여기 안 되는데, 솔씨. 솔씨, 나 봐. 솔씨, 좋아? 어? 말려, 말려. 왜 이렇게 좋아해? 아, 아, 나 봐. 아, 이렇게 좋아. 죄송해요, 진짜. 이렇게 볼게. 아, 진짜.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참 나, 씨발. 네. 어? 네. 아이씨, 너네 담배 피지 마, 새끼들아. 이거 어른들 말 잘 들어야지. 어? 너네 집에 들어가. 가요, 가요, 가요. 아. 새끼들이. 아. 빨리 와요.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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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싸움도 못하면서 덤비긴 왜 덤벼요?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맞고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아, 대한민국 법치국가 아닙니까? 맞는 게 이기는 거예요. 때리면 손해죠. 아, 말을. 커피 한잔 할래요? 그래요, 추운데. 아, 진짜 내가 법을 전공하긴 했는데 이럴 때 진짜 법 없었으면 좋겠어. 법 뭐 없었으면 내가 진짜. 그래요, 우순 씨는 법 없었으면 못 살았을 거예요. 말을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럼 말을 어떻게 해요?
차이 나는 거 하는구나. 좋아하지. 일회용으로. 왜 이렇게. 아, 정말 싫다. 그만 부러워라고 한 소리예요. 아, 커피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 나갈래요? 어디 가게요? 아, 술 한잔 할까? 여기 갈래요? 네. 응,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어? 어서오세요. 요, 파죠? 네. 저 알아요? 아니요. 뭐야? 아씨. 대가리를 시멘트에 발라버릴까보다. 여기요? 네. 저 모르죠? 저 모르죠. 주문하시겠어요? 네. 저희 상구봉 하나랑요. 순살 켄터키 치킨 이렇게 돼요? 상구봉은 좀. 왜요? 그냥 좀. 나 없어요? 나 오늘 그냥 좀. 사장님 뭐 있어요? 사장님 없어요? 없으니까 그렇구나. 없으니까 좋지. 그러면 순살 켄터키 치킨이랑 네. 향구스 프라이 이거 네. 프라이 이거 해주시고 술 처음처럼 있어요? 저희 소주 안 팔아요. 여기 소주 없어요? 네. 소맥 있네. 그건 저희가 미리 섞어가지고. 아 여기 소주 칵테일도 있네 이거. 돼요? 맛있어 이거? 네. 이건 뭐가 맛있어요? 소주 칵테일은? 칵테일은 저는 망고 좋아해요. 그럼 딸기 주세요. 네. 난 블루. 네. 딸기랑 블루. 네. 난 소주 소맥 하나. 네. 좀 친절했으면 좋겠는데. 네. 맛있네. 맛있어요? 응? 네? 맛있어요? 네. 맛없어요? 헐. 시방자 어디서 그런 거 잘하더라. 처먹어가지고 능력이다 능력. 네 능력 가져가지 않나. 네 능력을 사하노라 내가. 알아도 그렇고. 뭐? 아 진짜? 어. 신고는? 신고? 매장 당할 일 있냐? 야, 매장이 문제냐? 어? 씨발 한강 갈 기사로 신고해야 될 거 아니야. 야, 조용해. 한강 야. 아씨, 야 너 뭐 하냐? 와이프 찾아가. 남편 관리 똑바로 하라고. 아. 뺨 맞을 일 있냐? 와이프를 찾아가. 진짜 개산이었네. 아 씨발 그 새끼 미친 새끼 아니야? 야 그런 새끼 씨발 그 꽃 거길 가위로 잘라버려야 돼 씨발. 맞아. 가위로 잘라버려야 돼 개새끼. 아, 참지 말고 신고해. 지금 늦지 않았어. 개쓰레기 새끼. 신고해 늦지 않았어. 지금 핸드폰 줘. 신고할게. 돈 핸드폰 내놔. 신고하게. 아스가 돈 내놔. 돈 내놓으면 줄게. 아 네가 신고하래매. 돈 내놔. 자 술 먹어. 눈이잔 먹어. 이거 네 거잖아. 네가 먹어. 나 먹었어. 하지 마. 앉아 이씨. 야. 왜? 근데 너는 왜 한강에 왔어? 어? 한강 왜 왔냐고. 아까 말했잖아.
뭐 언제? 아이씨. 야, 취직 안 되고 시험 떨어지고 돈 떨어져가지고 고향 간다 했어 안 했어? 왜 나한테 하냐고 지랄이야 이씨. 지지라고. 어? 아이씨. 아, 왜 또 울어? 이 새끼 죽여버릴 거야. 아, 미안해. 아빠! 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근데 좀. 아, 왜 울어? 술 먹어. 안 먹어, 씨. 나한테 막 뭐라고. 나쁜 시기. 나 잘못했어. 응? 울지 마. 나 잘못했어. 응? 됐어. 아. 너 똑같은 새끼야, 이 새끼야. 응? 똑같은 새끼야. 나 잘할게. 똑같다고. 다시 잘해. 나... 잘해. 나 이제 잘해. 노래방 갈래? 노래방? 응. 나 노래 안 부른다고. 내가 다 할게. 어? 나 춤도 잘 춰. 알았어. 노래 다 불러. 아. 짐 챙겨, 짐. 야, 짐 챙기라고. 몇 시야? 술 남았어. 버려. 아까워. 야, 이 족같은 개새끼들은, 이 새끼들. 야, 니네는 꽃을 다 잘라버려야 돼, 새끼들아. 그래, 남들 새끼는 다 똑같이 새끼. 내가 얼마 무서운 사람이야? 야, 옷 입어. 아, 나 속 안 좋다. 옷 입으라고. 난 더워. 네가 입어. 추워? 아, 씨발. 호순아. 예. 네. 가방 좀 들어줘. 이거 뭐가? 간다. 잘 싸워라. 어디 가? 가자. 노래방. 계산이요. 계산이야. 나 돈 한 개도 없어. 네가 해. 돈을 만나기 전에 내 모습 집으로. 야 조용히. 아 조용히. 죄송합니다. 야! 씨, 가만히 있어. 이거 입으라고. 차. 여자로 욕하지. 아이씨. 아니 좀 나봐. 초콜릿 먹을래? 초콜릿. 내가 꼭 먹을래. 야, 너 왜 안 먹고 지랄이야? 아이, 뺨뺨 새끼야! 뭐 변태야, 씨. 조용해. 가자. 어디를? 아, 어디 가자. 어디 가? 어디? 알았어, 나봐, 내가. 야, 옷 입어. 빨리 옷 입어, 추워. 야, 이기지 못할수록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야, 니가 참일이잖아. 좋아. 아이도 나 있어.
주나? 시키고 술 이렇게 많이 먹어. 아, 진짜. 다 털어, 씨. 자. 뭐야? 귀청소. 뭐야? 귀청소해. 귀청소해? 먹는 것 같은데. 뭐야 저거? 그런데. 뭐하는데? 일까? 쟤는 그런 건 안 돼. 아, 더러워 진짜. 왜 귀를 귀 청소하는 데는 귀를 청소하러 가야지 왜? 씨. 야. 뭐가 가서 뭐해? 뭐해? 너는 씨. 그리고 너는 진짜 많이 가보네 갔다 뭐 말. 안 갔다고. 씨. 하지 말라고. 그 자식. 딴 거 다 씨발 여자들이 맞는 법이지 씨발 그게 뭐 할 말 없으니까 이씨. 뛰어 저기 동생. 아 이리 와 가자. 싫어. 아. 가자 빨리. 가자. 가자. 노래방 가자매. 그래. 이거 해. 이거지. 너에게도 아무 생각 없이도 다가뜩 멈춰버린 발걸음 어긋났던 거리 내 빛을 찾지 내게 눈매는 사랑 조직된 언제나 I can't see you again.
달려라 달려라. 야 가만히 있어. 아 빨리 뛰라고. 새끼야 빨리 뛰어. 안 뛰어? 동작 봐라. 뛰라고. 아 새끼야 좀 조용히 좀. 아 너는 허리. 싫어해. 야 눈 엉덩이 내려간다 이. 아. 내려 내려 내려. 아. 아, 아이씨. 네가 무거운 거지. 나 안 무겁거든. 나 너보다 가볍거든. 왜냐고? 아, 그래. 가자. 아, 어디 가? 따라와. Come on, baby. 힘들어? 아, 잠깐 쉬었다 가자. 아, 이거 못 살겠다. 어디 쉬어? 나 집에 갈 건데.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방 드릴까요? 어떤 방이 있는데? 일반실, 특실, VIP? 7만 5천 원, 8만 5천 원, 18만 원. 어, 비싸네. 다 비슷해요. 일반실 주세요. 저기 잠깐만. 저기 아줌마. 저희 숙박 아니고 대실할 건데요. 그 VIP 대실은 얼마예요? 어, 불매 VIP 대실이 얼마더라? 4만원? 아까 18만원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거는 숙박이고 24시간하고 3시간 대실하고 똑같나? 총각 모텔 처음이구나? 아, 대실. 그쵸. 그, 예, 네, 얼마라고요? 4만원? 4. 예, 네, 알겠습니다. 302호로 가세요. 저기 뒷문으로 가면 돼요. 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남자 놈은 초짠데 기집애는 내공이 장난 아니구나.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야. 시원하지? 안 시원해? 시원해. 어떡해? 약 사올까? 아니 괜찮아. 약 먹자. 술 먹고 약 먹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 머리 아파.
아파. 토할래? 아니 괜찮은데. 좀 깨지? 정신 드는 것 같아. 열은 없는 것 같은데. 개병 아니야? 열 안 나. 술 많이 먹지 마. 응? 치워야지. 잠깐만. 아, 가까이 오지 마. 내가 치울게. 아니야 같이 치워. 아니야 오지마. 너 손 조심해. 아, 조심해. 아, 거기 있으라니까. 아, 잠깐만. 다쳐.
다 지나니까. 내가 버릴게. 버리면 되지. 샤워 좀 할게. 어? 샤워 좀. 다 씻었어? 어. 안 씻어? 어? 씻어야지. 나 아침에 씻었어. 아침에 씻었다 안 씻냐? 빨리 씻어. 아침에 씻었다니까. 아 진짜. 야 너 아까 토하고 막 빨리 가 씻어. 냄새나. 냄새 안 나. 냄새 나지? 아니 안 나는데? 야
야, 딱 봐도 냄새 겁나 나구나. 빨리 씻어. 빨리 가 씻어. 냄새 안 나. 하루에 두 번 씻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야, 여자가 무슨 이렇게 더럽냐, 왜 이렇게. 빨리 씻어. 뭐가 더러워. 아침에 씻었다니까. 너 원래 잘 안 씻어, 잘? 아침에 씻었다고. 몇 번 얘기해. 아, 아침은 아침이고 지금은 지금이지. 아, 빨리 씻어. 몰라. 나 졸려. 잘 거야. 아, 빨리 진짜. 마. 빨리 안 씻어? 아. 아, 냄새 진짜. 냄새 나. 빨리 가 씻어. 아, 왜 이래. 말을 안 들어. 야. 야. 아, 나 진짜 아침에 야. 씻었는데 또 씻어. 아, 알았어. 가만 토할 것 같아. 토할 것 같아. 야, 나봐.
여보세요? 다 쉬었어? 어. 뭐해? 어? 어디 나가? 어. 어디? 집에. 야, 잠깐. 왜? 뭔 일 있어? 집에 가야 돼. 뭔 일인데? 어? 이 시간에 어딜 가? 아, 왜? 너 어디 갔다 왔어? 아, 봤어? 잠깐 요 앞에. 요 앞에 왜? 아, 친구랑 통화하느냐고. 왜 요 앞에서 통화를 해? 아, 별거 아니야. 왜? 왜? 나 똑바로 얘기해. 안 그럼 나 갈 거야. 아, 그게 중요해? 어. 왜? 중요해. 그게 왜 중요해 지금? 어디 갔다 왔냐고. 아, 요 앞에 갔다 왔다니까. 왜 요 앞에서 통화를 해? 여기서 되잖아. 별거 아니야. 아, 똑바로 얘기해. 아, 싸. 아, 진짜 별거 아니라니까? 얘기하라고. 말할 게 안 돼, 이게. 어디 갔다 왔는데? 아, 요 앞에 왔다 갔다니까. 왜? 별거 아니라고요. 얘기하라고. 나 간다. 아, 진짜. 아, 사람 창피하게 하네. 뭐가? 아, 일로 와봐. 앉아. 꼭 말해야 돼? 어. 그게 왜 궁금해? 나한테 중요해. 그게 너한테 왜 중요해? 빨리 얘기해. 왜 이렇게 날 무서워해? 뭔 일 있었어? 빨리 얘기하라고. 나 간다. 아, 얘기하려 하잖아 지금. 아, 그러니까 왜 귀를 빨려 그래? 귀를 빨? 그게 왜? 너 때문에 나왔잖아. 어? 설마. 아, 사정했다고, 사정. 어? 네, 카운터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 302호인데요. 어, 총각. 아, 예, 그...
혹시 비아그라 있나요? 비아그라? 여긴 약국이 아니라서 약 팔면 불법인데? 그래요? 아이, 그럼 제가 좀 급해서 그런데 혹시 그런 거 파는 좀 약국 그런 데 있나요 혹시 근처에? 지금 너무 늦어서 약국도 문을 다 닫아가지고 있을지 모르겠네. 그렇게 급해? 곤란하네. 그럼 우리 애인이 쓰는 거 있는데. 아 진짜요? 아 선생님, 아 제가 좀 급해서 그러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근데 그게 파는 물건이 아니라서. 아, 선생님 제가 제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그럼 내려와 보든가.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제가 지금 내려갈게요. 주세요. 자기야, 비아그라는 없어. 에? 요새 노인들도 비아그라 찾지 않는데. 아, 아까 있다며. 비아그라가 아니고 우리 애인이 특별히 쓰는 해충제지. 그게 뭔데요? 이건 말이야, 이거 비밀인데 중국에서 공수해 먹거든. 돼지 발전제에다가 비아그라에다가 묽게 쓸개즙까지 혼합해서 만든 거야. 다 얼마예요 그게? 빨리 줘요. 효과는 끝내주는데. 아 얼만데요 그니까? 좀 비싼데 괜찮을까? 그니까 얼마냐고요? 금방 낼 수 있겠어? 아 빨리 줘요 알았으니까. 15만 3천 원인데 네, 내가 예. 총각이 이뻐서 15만 원만 받을게. 알았으니까 좀 이따 주세요. 빨리 줘요. 네네네네네.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이런 건 현금 박치기지. 아 지금 줘야 된다고요? 그럼 1급 비밀이라고. 선물이에요? 그럼 총각이 언제 나갈 줄 알고? 좀만 기다려요. 어머나? 방금 되게 급했나 보네? 공기가 채웠어? 내가 총각이 마음에 들어서 3천원 깎아줄게. 먹으면 안 돼. 야, 자연낙하로 세 방울 먹어야 돼. 너무 많이 먹. 여자친구한테 먹이지 마. 시작용 생기는데. 큰일 났네. 우리 애인도 네 방울 이상 안 먹어봤는데. 야, 야, 너 뭐야 너. 아퍼. 야, 귀를 빨아서 나오냐? 진짜 씨. 아 미치겠다 진짜. 조용해. 그래서 약은 어딨어? 약을 왜? 보게. 뭐 뭐라 하던데? 색깔이 뭐 이래? 아 흘렸다. 야 이거 얼마짜린데 씨. 무슨 약 냄새가. 아이고. 야 먹지 마. 그래도. 야 그 여자들 먹으면 안 된댔어. 내놔. 먹지 말랬는데. 야 이거 얼마나 먹었어. 야. 장난하냐 너 지금? 얼마짜리인데 이게 왜 그래? 어떻게 아까 그 아줌마는 이거 먹지 말랬는데 여자들.
갈게요. 네. 너 뭐 하냐? 아, 잘렸다. 아, 배고파. 우서 밥 먹으러 갈래? 어? 아, 나 친구 만나러 가야 돼서. 무슨 친구? 어? 무슨 친구? 아니, 아까 연락 왔더라고. 아,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가자. 아, 나도 그러고 싶은데. 아, 오늘 좀 시간이 안 될 것 같네. 너 잠 안 잤어? 응? 아니? 잘 잤는데. 안 잔 것 같은데. 아니야, 잘 잤어. 근데 왜 아까 안 자고 있었어? 잤을걸? 얼굴 휠려가지고 잠 못 잔 것 같은데. 아닌데, 나 잤는데? 아, 나 너무 잘 잤다. 우리 앞으로 자주 보자. 어. 핸드폰 내놔, 그거. 어? 핸드폰. 어, 아니, 돈 줘야 주지. 핸드폰 내놓고 가, 그러면. 아니, 돈은 주. 밥 먹으러 가자. 아, 나 약속 있어가지고. 무슨 약속이야. 밥만 먹고 가, 그러면. 나 핸드폰 내놓고. 응? 아니, 나 밥 먹고 핸드폰 내놓고. 가. 힘들지. 먹어 가. 아니, 나도 친구랑 약속 있어가지고.
정신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우리 유민호 씨 핸드폰 아닌가요? 아, 예, 죄송합니다. 예. 뭐지? 뭐, 씨, 바뀌었나? 여보세요. 아이, 엄마. 잤어요? 아. 저 호순이요, 호순이. 예. 아, 이거. 아, 핸드폰 잃어버려가지고. 친구한테 빌렸어요. 예. 잘 지내죠? 나야 뭐 잘 지내지. 아빠는요? 응? 아, 병원은? 아니 뭐 돈이 중요하다고 그래. 뭐 빨리 가봐야지 병원을. 괜히 또 큰 병 만들면 빨리 가요. 큰 병 만들지 말고. 예. 네. 예. 네. 알았어. 알아서 잘 할 테니까 걱정 말고 좀. 예. 네. 아, 알았어. 좀. 아. 아, 엄마는 왜 사서 걱정해, 자꾸. 아빠 빨리 병원 보내고, 그리고. 예. 알았어요, 예. 엄마도. 예, 끊을게요, 예. 씨발! 아, 씨발, 진짜, 씨.